부산에서 여성의 지갑을 훔치던 소매치기범이 범행 현장에서 여성에게 붙잡혔는데요. 범인을 붙잡은 여성은 태권도 유단자인 경찰이었습니다. 번지수 잘못해 간 범인과 여성 경찰관의 용감한 대응. 채널A 제휴사인 경남신문 김용은 기자가 전합니다. 부산의 한 서점. 책을 고르는 사람들 뒤로 한 남성이 어슬렁거립니다. 이 남성은 한 여성을 뒤따라가더니 지갑을 슬쩍 낚아챕니다. 낌새를 알아차린 여성이 남성을 추궁하자 달아나기 시작합니다. 이 여성은 남성의 목덜미를 날쌔게 잡아 끝까지 놓지 않았고 결국 출구에서 넘어뜨립니다. 이 모습에 놀란 시민들도 합세해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. 이 옷을 잡고 안 놔주시더라고요. 완전 대단하다면서 용감하다고 했는데 경찰분이니까 저는 너무 놀란 거죠. 소매치기범이 노린 상대는 여성이었지만 알고 보니 유도와 태권도 유단자인 경찰이었습니다. 순발력을 발휘해 범인을 제압한 경찰은 경남경찰청 소속의 한수연 경장. 제가 경찰이면서 그 범죄자를 제압할 수 있었고 다른 시민들이 다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도와주신 시민분들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붙잡힌 소매치기범은 절도 등 전과 20범으로 두 달 전 출소했으나 또 같은 범죄로 쇠고랑을 차게 됐습니다. 경남신문 김용훈입니다.